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2월 10일 수요일 아침 오늘 아침 네. 페이지 2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슈가 굉장히 뜨겁겠네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평경심 잘 유지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안 돼요? 이 댓글 하나에 제가 왜? 또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래도 정프로는 부천에 빌라도 있지 않수? 이거에는 나 진짜 못 참겠네. 어떤 분이 계속 집요하게 그러던데 와, 정프로 저 컨셉이라는 거야. 응? 슈퍼겜이라는데 응? 괜히 불쌍해 보이려고 컨셉 잡는다는데 뭐 그런 것까지 그런 의미는 제가 뭐 참을 수 있습니다만 부천 빌라는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건 확실히 보장합니다. 세 명 다 컨셉 아닙니다. 세 명 다 리얼 내 돈 내 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현대차 그룹과 이 애플과의 지금 현재 어떤 과정이 있는지 너무 네. 궁금한데요. 우리 애널리스트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차증권에 계신 분이죠. 네. 장문수 애널리스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파악된 걸 일단 저 다 얘기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네.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내놓은 공시 내용이 사실 공식적인 네. 거는 전부고요. 네. 이를 둘러싸고 전후로 뭐 블룸버그 등 외신이라든가 국내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네.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면은요. 일단은 이유를 세 가지를 들면서 지금 협의 중인 내용들이 좀 약간 기스가 났다, 네. 결렬 분위기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 관점에서의 주장인데요. 비밀 유지 계약 파기했다라는 어떤 근거로 상당히 좀 뿌리 났다, 감정적인 대처를 애플이. 하고 있다. 예, 애플이. 그러면서도 뭐 일부 보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여지는 또 남아 있습니다. 중단이다, 결렬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논의가 시작된 건 맞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겠죠. 건 예, 저도 그 거죠.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현대차 그룹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하청업체로만 남아서야 되겠느냐. 지난번 찾아뵀을 때도 저희가 단순하게 캐파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크게 나진 않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 네. 그룹 입장에서는 좀 기술의 발전, 뭐 기술을 좀 흡수하고 같이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라는 어떤 판단하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또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지난 월요일날 공시를 통해서 네.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협의만 진행이 안 되는 거다. 전기차는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뭐 여지까지도 조금 열어두고 얘기하는 소수의 의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애플과 저 현대차 그룹 간에 더 이상 논의는 안 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맞는 거고 네. 물밑에서 뭘 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거 없냐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애플이든 아니면 현대차든 그래도 업계에 계시면 그 전에 이렇게 쭉 하던 뭐 스타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가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예측 정도는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제가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명확하게 사실 때 디렉션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저희가 지난번 찾아뵀을 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을 땐 저희가 이게 가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질의 짐작을 하기보단 이게 왜 어떤 맥락하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요한 파트너의 대상자로서 언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기정사실화된다 애플과 협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번에 해프닝들을 쭉 지켜보면서 들었었던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IT 업체들 안 달랐네, 안 달랐어.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IT 업체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테슬라라든가 GM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GM까지도 전기차 시장 혹은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다양한 사업들의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상당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같이 만나면서 실제로 시장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소비보다는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에 좀 열중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게다가 각국 정부들은 그 그린 뉴딜이라든가 친환경차에 대한 부양책, 내연기관에 네. 대한 규제들을 계속해서 앞세우면서 이런 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던 IT 업체들, 뭐 저희가 애플로 좀 대표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업체들이 아, 내가 이 시장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헤게모니를 뺏어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표격인 애플이 그동안 애플카를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실조차도 상당히 큰 악유가 많았었는데 예. 이번 일을 통해서 애플이 애플카를 진행했다라는 사실이 수면이 올라왔다라는 건 네. 상당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네.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런 테크 기업들이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구색이 더 넓어지게 되고요. 실제 가시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네.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 특히 현기차가?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네. 가시성이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저희들은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의 논의 구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조간도 보니까 제가 그걸 뉴스3에서 다룰까 하다가 어쨌든 그 장문수 위원께서 오시니까 네. 제가 그걸 일부러 안 한 건데 예를 들면 GM, 혼다, 뭐 어디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뭘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는 야 현기차만 혼자 해서 되냐? 뭐 이런 논점의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요. 사실 어느 한 자기네들의 강점을 가지고서 이 시장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뭐 자료를 통해서도 언급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전망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기로도 예. 생태계 구축이라는 데에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예. 각자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서로 협력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과 연결지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시사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과 투자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애플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찾아냈습니다. 예. 소수의 완성차 업체들만이 이러한 협력사로서 가능하다라는 네. 결과를 결국에는 찾아낸 결과가 나왔고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같은 아주 일부의 업체들만이 이러한 협업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확인한 격이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업 결렬된 거는 사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첫 번째 시사점이었던 테크 기업들의 진입들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시장의 네. 가시성이 또 넓어질 것이다라는 관점과 저희가 연결해서 본다면 네. 현대차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의 파트너로서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야, 전기차 그래도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회사 라고 생각하면 현대차 아니면 뭐 폭스바겐 정도일 텐데라고 이제 우리가 너무 이걸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한정지어서 생각한 거지. 예를 들어 애플 입장에서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애플 입장에서는 괜히 그 큰 빅 저 자동차 메이커랑
해서 뭐 뜻대로 잘 안 되느니 차라리 어차피 테슬라라는 회사도 뭐 이렇게 대단한 회사랑 뭐 한 것도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스바루라든지 아주 뭐 좀 작은 자동차 회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도는 되는 네. 아니면 포르쉐라든지 그렇죠. 차라리 이런 회사들이랑 뭐 그냥 내 저 애플 주도로 좀 더 주도력을 갖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애플 입장에서 어떠한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이 애플카를 개발할지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리면요. 네. 내가 직접 할 것인가 협업할 것인가라는 걸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떤 게 유리한지. 네, 근데 통상적으로 애플은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기술을 가지고서 외주 생산하는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협업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과 제조 생산을 맡기겠다라고 본다면 기존의 IT 업체들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이너한 업체한테 줄 것인가 네. 뭐 일반 커다란 완성차 업체들한테 줄 것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자동차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핸드폰 전원 꺼지듯이 막 꺼지고 뻥난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서버리거나 벽을 부닥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안전규제라는 것도 타이트하지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통해서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설득을 소비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뭐 에어백 잘못 터지고 브레이크 패드 잘못 눌러서 네. 브레이크 잘못 눌려서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커다란 비용을 지불했었던 뭐 도요타나 GM의 사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 사실 애플 입장에서 쉽게 그냥 IT 업체들한테 외주를 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럼 완성차 업체한테 줬을 겁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들한테 줬다라는 가정하에는 그때도 이제 제가 네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이건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도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대량 양산했었던 경험이 있는 업체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 전기차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기차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플이 주요한 판매 지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조달을 하기 쉬워야 됩니다. 즉 예. 주요 지역,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미국의 생산 능력과 서플라이 체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네, 돼야 네, 됩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애플카는 대량 양산을 통해서 뭐 컨텐츠를 유통하거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많이 싸게 팔아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겠죠.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를 양산한 경험이 의미 있게 있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몇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그다음에 르노니산, 현대기아차 정도로 대표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뭐 저희가 흔히 언급됐었던 혼다라든가 뭐 일본계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실상 양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닛산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옵션 안에는 들어오기 좀 힘들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 능력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예.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는 업체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플랫폼 보유가 상당히 관건인데 네. 저희가 글로벌리 저희가 나와 있는 스펙들 그리고 예상되는 신차의 스펙들을 가지고 저희가 고려를 해보면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 플랫폼 자체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뭐 건너뛰고 결론으로 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그룹 정도가 상당히 물망에 오르는 옵션이다. 거래 네. 상대방이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결과였다라고 네. 저희가 말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러한 요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었던 거고 뭐 이건 뭐 저희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외신들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소팅해본 결과 결과적으로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였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차 그룹 잘해요라는 게 국내 애널리스트들이나 국내 투자자들만의 주장은 아니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싶습니다. 그 우리 장문수 의원 얘기는 아니 현대차가 불리하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뭐 또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양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 회사 손으로 꼽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반대쪽 사이드 그러니까 지금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애플이고 사실은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뭘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뭐 혼다랑 한다는 얘기가 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서 이 IT 플랫폼 기업들이 애플처럼 완성차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대충 어디입니까?
지금 거명되는 데가? 일반적으로 뭐 구글, 네. 아마존 이런 데 다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각각 자기네들 사업 영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시작으로 네. 이런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 하고요. 네. 뭐 실례로 쿠팡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의 배송 트럭을 네. 만든다. 어떻게 아니요, 만든다라기보단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네. 형태로 자기네들이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화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일까라는 걸 실제로 고민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랑 협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 예를 들면 애플과 어떤 자동차 완성차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완성차 업체, 아마존 이렇게 딱 프랜차이징이 되면 그러면 한동안 끝 가는 거야? 아니면 어떤 걸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야, 우리 이런 차는 그냥 현대해 주고 이런 차는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 해주고 이렇게 좀 가변성이 있는 그 파트너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픽스하면 예를 들면 애플이 폭스콘 주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별일 없는 한 거기랑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역과 업체의 특성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업체는 안정적으로 이 제품에 커다란 변화 없이 예. 이 형태를 그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전략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업체들 협업 구도를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들도 있고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인식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판단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주행 데이터들을 쌓아야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각 지역마다 주행 데이터들이 사실은 다 다를 겁니다. 도로폭도 다를 거고요. 등장하는 동물들이나 혹은 뭐 사람의 형태들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라 할까요? 뭐 우측 핸들이 있느냐, 좌측 핸들이 있느냐, 신호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이나 규제별로 차이가 있는 기술들을 요구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운송업체들의 경우도 뭐 대형이 필요할 때는 어떤 업체랑 협력을 하고 네. 소형을 할 때는 또 어떤 업체랑 어떤 업체랑 협력을 하고 혹은 뭐 드론은 또 어떤 업체랑 협력을 하고 이런 구도들을 비중을 어떻게 실어가느냐에 따라서 협업 구도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를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애플이랑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투자의 어떤 저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애플이라는 변수는 이제 좀 빼고 제외하고 네. 나머지 것들로 현대 기아차를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가 그 이 부인 공시를 내고 난 다음에 어떤 애플을 걷어내는 주가상에서 걷어내는 작업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네네.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시사점, 예. 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의 가시성이 높아졌다. 왜? 이 테크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업체로서 현대기아차가 여전히 수면이 올라와 있다. 라는 점도 이 두 가지를 감안하고 본다면 애플만 빠지고 나머지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펀더멘탈 자체가 사실은 좀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사후적으로 보면 루머로 올랐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점검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좀 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현대차 기준으로는 뭐 올해 기준 저희가 대략 11.7배,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9배가 안 되고요. 현대모비스 네. 같은 경우도 11배가 안 됩니다. PER? 네, PER 기준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 기준 PER이 14.8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각각 20%, 40%, 30% 정도씩 각각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황을 업황 불황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업황이 턴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악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격 믹스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구간이고 볼륨도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 좋은 구간이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기준 시장 대비 대략
한 20%, 10% 정도 할인을 받고 뭐 심지어는 시장만큼 밸류에이션을 받고 거래가 됐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감안하고 본다면 그동안 저희가 업황 호조기 때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핸들링했었던 밸류에이션의 레인지를 보자면 하단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보면 저평가다 혹은 뭐 하방에 대한 위험은 지수가 대세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들 혹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 혹은 펀더멘탈이 혹시 뭐 훼손될 것이냐 혹은 또 개선될 것이냐에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밸류에이션은 네. 한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인덱스 지수와의 상관 관계 속에서 밸류에이션도 해야 되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네. 하면 어떻습니까? 피어 대비로도 밸류에이션이 전혀 비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12배에서 뭐 15배 사이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피어 대비해서 뭐 아주 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네.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자료를 뭐 예를 들어서 수요에 대한 전망 자료라든가 점유율에 대한 자료라든가 신차의 스케줄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경합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시면 네. 현대차, 기아차가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시장 대비해서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 평균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게 뭐 리레이팅 됐다든지 네. 버블 구간에 진입했다든지라는 판단은 전혀 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비교하실 때는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니 뭐 이런 애들은 빼고 내연기관 차들이랑 비교를 하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건 GM, 폭스바겐 뭐 이런 내연기관 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네. 사실 뭐 니오나 샤오펑 이런 업체들하고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거 하서 밸류에이션 하면 스트롱 바이 하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회사니까 네.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그룹사로 움직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현차, 기아차, 모비스 네.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계열사들. 왜냐면 성장이라는 어떤 엔진을 단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어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골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뉴스 이슈 관련해서 애플 네. 이슈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뉴스 플로우도 그때그때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문수 위원께서 보실 때 이런 현대차 계열사 특히 뭐 완성차 두 개 회사하고 핵심 부품사가 이제 모비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슈에서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그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계열사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나요? 일단은 뭐 탑다운으로 봤을 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올해의 볼륨 성장이나 믹스 개선이 두드러지는 업체로 네. 사실 현대차 그룹이 많이 좀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저의 주장만은 아니고요. 예. 현대차 증권에 있어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뭐 LMC라고 하는 수요 전망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까지 점유율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브랜드가 사실은 거의 현대차 그룹하고 호주 네. 시트로의 기저효과입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볼륨 증가나 믹스 개선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업체들은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는 다른 이제 업체들보다는 네.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뭐 모든 계열사들이 올해에 다른 완성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품사들보다는 턴어라운드를 의미 있게 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 현대위아의 주가 상승도 좀 높았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부품 업체들 중에 사실은 의미 있게 시총을 갖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업체가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 이들이 최근에 취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이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예.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의 핵심 부품인 P모듈을 납품을 합니다. 쉽게 네.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엔진을 현대차나 기아차가 직접 안에서 만들어서 직접 장착하는 형태를 띄웠다면 네. 전기차의 경우는 뭐 배터리라든가 모터 같은 거를 외부에서 받아서 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게 이제 모비스가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주가를 좀 지어버리시고 좀
주가의 패턴은 뭐 사실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였었고 두 번째는 이런 미래 전략에 편승하지 못하는 모습들의 시장의 참여자들이 실망스러움을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한 1, 2년 사이의 모습들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EGMP에 들어가는 뭐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 그다음에 수소 저장 탱크 이런 시스템들을 수주하면서 그룹 안에서 미래 전략에 좀 편승하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달라붙게 되면서 주가의 급상승을 좀 만들어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고 네. 모비스가 이제 부품 네. 1차 벤더예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사 중에 제일 큰데죠. 네. 네. 위아는 뭐예요? 현대 위아? 네. 현대 위아는 과거 이제 기아차 밑에 있었던 모비스 역할을 했었던 회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대 위아고. 예, 이게 이제 편입이 되면서 두 개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현대차나 부품사들의 기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계,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업부와 같은 예, 예, 예. 기계 사업부를 현대위아가 보유하고 있고 일부 광산도 하고 있고요. 예. 차량용 부품에는 사륜구동차나 후륜구동차에 들어가는 뭐 다양한 부품들, 뭐 부변속기 같은 부품들이나 역할분, 예. 모비스하고 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약간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회사. 오토에버는 뭐예요? 오토에버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회사가 이제 되고 있는 모습. 네네네. 회사고요. 아, 그게 이제 그 주 현대 그 차 계열사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까? 네. 예. 또 있나요? 운반하는 글로비스가 있죠. 글로비스 아, 글로비스. 있고요. 현대 제철 있고요. 실은 알루미늄. 아, 제철은 이제 그 자동차용 강판 만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예전 그 현대 파워텍이랑 현대 다이모스가 합병한 현대 트랜시스 같은 회사도 네. 매출 규모가 큰. 근데 자동차 회사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도 이렇게 일관된 어떤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겠군요. 예, 이제는 많지 않죠. 그렇죠. 예전에 GM과 포드도 밑에 뭐 델파이라든가 뭐 비스티온 같은 회사들을 그렇죠. 갖고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미국 경제 위기 그렇죠. 겪으면서 다 분리했고요. 어쨌든 그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가가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보였고 또 어쨌든 될 거라고 여러 차례 보도 뭐 그 보도를 뭐 인정한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민감한 부분인데도 그래도 장문수 위원께서 그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어쨌든 계열사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팔로우업이 될 게 있으면 잘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이슈 함께해 주신 예.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